자, 승경준 선생의 생가입니다. 경세표에서 우리나라 그 국토를 그 산맥과 그 강으로 나눈 그 현재 그 부동산학을 만든 시초라고 할수 있죠. 그분이 여기서 순창에 여기가 이제 대대손손 집성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신숙주 세종대왕 때 신숙주 그 집안의 가게입니다. 그래서 그 신숙주가 당시 천지였다고 하죠. 그 7개국을 했다고도 얘기를 전해지고 그 후손으로서 이제 대단한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학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 백두대간, 대간 하나, 정관 하나, 그리고 지간이 12개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게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. 여기 왔는데 출입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구나 되게 반가웠는데 정작 마당은 이렇게 풀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.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. 이게 차라리 여기를 마사토를 쫙 깔았으면 어떨까. 마사토를 깔면 흙이 자풀이 안 나서 더욱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바로 저 뒤에가 그 뒷산이 바로 저기가 저 기례성이죠. 저기 건물이 보이나? 건물이 보이겠네요.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아버지 밥 먹어요 하면은 이제 알았다 해서 약도 드시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겠네요. 남양 이쪽이니까 뒷산 산 야트막한 산 바로 한 구부능선에다가 그 저택을 짓고서 풍수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. 저기가 대문이고요. 한참 한 4m 정도 계단을 올라와야지만이 안채 대문이 다 씻고요. 들어가면 이제 안채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상당히 다리 힘이 좋아야지만이 저쪽으로도 이렇게 뭐냐면 저기는 이제 뭐 서당이나 학당쯤 되는 아니면 그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어차피 뭐다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약간 신숙주가 어떤 배신의 아이콘으로 조선 후기 이후에 이렇게 배척되면서 이 가문이 크게 대접을 못 받는 거죠. 실제로 저는 그 사력신보다는 신숙주가 오히려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어차피 조선은 전주의 씨들의 나라인데요. 누가 왕이 되든 간에 전주의 씨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누구한테는 충성하고 누구한테는 죽어도 충성할 수 없다. 이거는 굉장히 그 성리학적인 그꽉 막힌 그런 편협한 사고죠.
밥 먹어요 하는데 알았다 해서 약도 드시다가 연락 했네요. 남양 이쪽이니까 비싼 산 약간 투박한 산.